진짜 초보니까 롤 진짜 극혐이었을 때부터 롤 친구해줬어. 그때 내가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브론즈 소나만 삼천판하는 그런 애였는데 그런 나랑 게임 친구를 이제 좀 우리 그냥 널널하게 그냥 편안하게 먹방하면서 방송하자고. 그냥 친구 집 놀러왔다 생각하고 편하게 있자. 그래, 이미 너가 또 나에게 또 말을 놓고 그랬지 않니? 그래서 이제 우린 친구가 된 거지. 응,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방송 꺼져 있을 때도 그렇게 일 좀 몰랐네. 아니, 방송 꺼져 있는데, 야, 코티야, 가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오오! 이러고. 아, 이게 그랬었어. 방송도 야, 생활도 찐텐이지. 어, 친구야, 친구. 너 정말 그 화끈하다. 두 분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너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돼? 너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랑 자녀 계획이 어떻게 돼? 나는 아들은 낳고 싶지 않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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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을까 봐? 미안. 둘이 둘이! 세팅은 잘하고 있지? 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 이미? 어, 아주 잘하고 있다. 야, 근데 너가 진짜 일비치고 방송을 진짜 잘해. 나 이번에 운동회도 나가? 일비 운동회 그거? 야, 좋겠다. 야, 나 팝이라서 못 나가는데. 아, 너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어. 어,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어, 저기 그 저기 해라. 나도 그 정적에 대한 일비. 오, 일비 방송 잘해. 어, 그래. 좋아, 좋아. 자, 일단 그래, 숯불 한 잔 드시게. 아, 가만히 있어봐, 윤태훈. 내가 이렇게 주면 받아. 내가 이렇게 굳이 주고 있는데 네 거를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러브샷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어, 안 할 거니까. 드립이야. 방송 잘하더라고요, 소나 확실히. 아이, 무슨 소리야. 그냥 한 말이야.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떡달고. 괜찮아? 아닙니다. 많이 먹어. 동남이랑 다르긴 다르구만. 많이 먹어. 여기 진짜 두껍네. 야. 잘하는 대로 시키라 그랬어. 너는 날 거 못 먹지? 어, 나는 뭐 육회도 회도 못 먹어. 얘기해? 야기, 얘기하지. 코티야, 회 빼고 뭐 시키고 싶은 거 시켜야지. 아, 근데 나 회 싫어하는 거 유명해가지고 솔직히 알 줄 알았어.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게. 밥이라면 알았을 텐데. 아예 그러면 육회도 못 먹고 그래? 응. 세상에, 야,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어우, 그러니까. 난 너무 아까워. 정말 나 회 못 먹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안타까워. 이 맛을 모르다니. 세상에, 진짜 갈아사대. 맛있거든 이게. 어떻게 합방하는 사람마다 회를 싫어하는 우. 누가 우리 태훈이 밥 먹을 때마다 뺏었어요? 왜 애가 이렇게 급하게 먹어요? 아, 야, 진짜 진짜 맛있다. 이따가 김치찌개 오면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 아니, 싫은데? 어, 이만 먹을래. 어, 김치찌개 절대 먹지 마. 안 먹어. 절대 먹지 마. 한 숟가락. 엄마와 아들 좋은데 저만 그런가요? 코코카카. 오늘 또 안 먹을 수 없겠죠. 아, 이거 또 앞다리살. 아니 너 집에 저기 국자 없니? 국자가 아줌마가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소나, 어. 응? 어. 고마워. 아, 어때? 맛있어. 역시 김이랑 또 싸먹어야 맛있어. 김이랑 먹어야 돼? 응. 랄프님 맛있죠? 국물 챙겨줘. 맛있어. 너 BJ 하기 전에 랄프랑 게임 진짜 많이 했던 사이인 거 알아? 내가 게임 BJ 하기 전에 랄프랑 게임을 했다고? 어, 랄프야! 네? 잠깐만! 랄프님 혹시 랄프신이에요? 파이W는 가라사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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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랄프 데려왔는 줄 알겠니? 어머! 세상에! 세상에! 님이 제 방송국 대본 만들어줬잖아요! 긴장되게나 부르십시오, 형님. 어, 나 눈물 날 것 같아! 어머! 어, 내 놀충이었을 때, 맞지? 저 너랑... 방송... 어, 너랑 처음 나랑 그 방송에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 너랑 처음 엮였을 때 랄프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 소나님이랑 예전에 게임했을 때 생각나네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아? 그리고
아까는 얘 방송하기 전에 같이 게임도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 내 몇 안 되는 롤 랜선 친구였어. 맞죠? 그때 랄프님 거의 다이아 실력 아니었어요? 맞지? 어머 어떡해, 너무 반갑다. 어머 세상에, 저분이 내 방송국 대문도 만들어주고.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나도 근데 내 매니저로 같아. 있는 거지. 신기하지 않아? 어머 세상에, 랄프님한테 잘해. 울어 또. 아니, 어머 갑자기 무슨 TV는 사랑을 지구처럼. 어머 아 쟁기해. 목표형님 키스나 갈기십시오. 아이고. 아이 뭐야. 저분이 나 그때 방송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거 뭐지? 그 막 방송 대문 짝도 만들어주고. 너 이름도 안다더라. 너 실제 이름도 알고. 그리고 진짜 저분이 나 롤 진짜 극혐이었을 때부터 롤 친구해줬어. 진짜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저분한테 얼마나 선하로 민폐를 끼쳤는데 일반 큐에서.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성공하고 나고 그러면 김민희님 갈아타세요. 성공하기 전에 그 옛날의 그 기억이 좀 더 마음에 남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예. 얼마나 고마워. 그때 내가 정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정말 브론즈 소나만 삼천판하는 그런 애였는데 그런 나랑 게임 친구를 해준 사람이었단 말이야. 아빠님 여기 그래요. 모실까? 랄프야. 아빠님 의자 갖고 와요. 그리고 그 랄프님이 밤하늘의 별로포 추천해주지 않았어요? 맞죠? 가사 되게 약간 보면 저 생각난다고. 그게 제 방종곡이에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둘이 몇 년 전에 같이 한 6년? 6년 전. 내가 방송 5년 전에 했으니까. 랄프 미다몬. 진짜 이분이. 어 진짜. 같이 둘이 그저 스카이프로 얘기하면 되겠니? 아니 스카이프 아니에요. 스카이프는 뭐지? 안 했고 막 그 가끔 토크온 하거나 토크온으로? 거의 채팅으로 토크온으로 진짜? 얘기하면서 같이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게임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놀고 했던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 리신 잘했죠, 맞죠? 아 어떡해. 약간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떡해. 세상이 이렇게 좀. 네, 랄프가 더 감동스러운 게 뭔지 알아, 소나야? 뭔데요? 랄프랑 나랑 이제 같이 이제 랄프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랄프랑 같이 누워서 그냥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랬었어. 아 진짜 너 소나님이랑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예. 아 지금 참. 그때에 비하면 정말 많이 잘 됐더라고요 하면서 약간 허공을 보면서 랄프가 약간 시익 웃더라고. 방금 이거 좀 지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방금 이거 나 감동 다 깨졌어. 방금 진짜 방금 이건 진짜야. 뭐라고 하지 아니야 허공 보면서 살짝 시익 웃으면서 잘 돼서 좋죠 뭐 이러더라고 그냥. 뭐야 진짜 몰랐네. 랄프님이 저희 방정국 밤하늘의 별로포 랄프님이 추천해줘가지고 내가 그거 듣다가 그거를 방송국으로 한 거야. 이분이 내 방송국의 그 약간 추천자였다고. 나는 그 노래 존재도 몰랐는데 너 방송 초창기 때 랄프가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대. 그 대문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저한테. 하, 진짜 그 랄프가 그 랄프 신인지 몰랐네. 요즘 롤 안 해요? 랄프 뭔가 폭풍 디귿디귿. 롤 왜 금지령이야? 셋이 키스 갈게요. 그래요? 그 일을 안 하고 롤을 하더라고. 그래서 문 열고 나서 롤하고 있길래 야 랄프야 불렀는데 예? 너 그 저거 했어? 아 이따 할게요 이러고 있길래 아 프로게이머 준비 중이니까 그 좀 먹을 거 필요하면 얘기해라. 그러고 먹을 그냥, 거 필요하면 얘기하래. 내가 프로게이머 준비 중인 줄 알고 그래서 저기 난 바로 저기 그 프로게이머 데뷔 시켜주려고 그랬었지. 근데 확실히 되게 그러네 참. 웃겨. 그지 그 상황이 너무 웃기지 않아? 내가 문 열고 문 열고 먹을 거 필요하면 말해. 얘기해. 그리고 다과 이렇게 내다 주고. MMR 몇 점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아 그 웃기긴 하네. 이번 판 티모는 어때? 이러면서. 진우 형보다 못 받으면 욕한다. 진짜? 별풍을 진우님보다 못 받으면 누구한테 욕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옛날에 난 세상에 대놓고 욕해? 남순이랑도 난 친했잖아 그래가지고 아 몇 년 전에? 그지 같이 살았었으니까 그때 이제 남순이한테도 항상 그랬었거든. 뭐라고? 이거야? 이게 몇 개냐면 이제 만 개냐고 이만 개냐고 아 만 개인지 이만 개인지 이거야?
그럼 남순이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야? 그러면 아 형님 그런 거 좀 그만해요. 이런 씨, 대답 안 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 16,000개요. 야 이씨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지. 왜? 어 그냥 나보다 많이 받으면 그냥 짜증이 나? 근데 나보다 많이 받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막 폐악질을 하지. 어. 그래? 잠깐만. 소나야. 잠깐만. 이거야? 기다려봐. 이거야? 이거야 아직. 우리 유팬이들 찐빵이랑 한번 가자! 웃어!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치는 범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땅에서 땅끝까지 넘나드는 곰처럼 온산에 풍물불이 터지네 흘러가라 하루하루야 세월은 산에 꿰다가 우수선화 자극을 하라 바람 바람아 사랑은 사랑은 별을 헤매 서로 가자 굽이굽이 쳐가자 하늘에 달 넘어가지 한 잔소리 아니면 100개 나 있다 고맙습니다 고스마스 소나니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쌤 고맙습니다 앞자리 올라간다 구우미님 가라사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팬들 다크사쿠님 고맙습니다 코스마스 천하님 별풍 천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이쌤 나를 세자 겸황 없이 세가자 루나블랑신님 100점 고마워 코스마스 천하님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혈님 최고 유이쌤 고맙습니다 가라사대. 우리 잠깐 별풍 꺼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나의 추천. 오케이. 포티. 내맘 너무 많아서. 번체. 내맘에서. 30초.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코트 너 팬 활약이 엄청나. 선배님! 좋게 간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파비님! 감사합니다! 사비님 고맙습니다! 앉아? 이거 됐거든? 이 정도면 와. 만족스러워? 아 진짜 영광입니다. 저기 진짜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팬들이 대단한 거고 와, 정말 너의 팬들이 대단한 거고 나의 팬들이 대단한 거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군요. 당신 아니야. 유선아님 다시 왔습니다. 아니야. 극진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냥 오늘 이렇게 재밌게 즐겼으면 됐어. 그 또 앉읍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그래도 진짜. 야 진짜 최고였다. 오늘 우리 야 그래도 약간 보여줄 거 거의 다 보여줬다 그치? 그 우리 야외 방송 나가서 노래 불렀지 듀엣곡 했지 펌프했지 그죠? 인지도 테스트 그 코트 인지도 테스트 그 대결 처음이었잖아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방송에서 우리 또 진솔한 얘기도 나누고 피드백도 하고 아 우리 오늘 코트님 팬분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아니 재미있었겠지? 재미있었겠지? 약간 딜레이가 좀 있지 않니? 딜레이가 조금 있으니까 재미있으셨나요? 다행입니다. 제가 사실 코트가 워낙 대형 BJ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 처음에 너 기억하지? 내가 너 랜선 멸망전, 그 음악 멸망전 내가 너 섭외 전화했을 때 내가 진짜 코트는 진짜 영광이에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코트가 이제 우리 이제 청담 스튜디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친구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서로 팩폭도 날려주고 저는 뭐 여한이 없네요. 여한이 없네요. 너무 좋고 일단 뭐 집에 가서 방송 조금이라도 켤 거야? 유순아는 은인이다. 이 말만 남기고 저는 집에 가서 굿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자리 떠보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해야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안녕.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라스트 부분만 싹 풀어주고 아잉